일단은 뭐 고전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란이 상당히 강한 팀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이란도 저희를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란을 많이 준비하듯이 그런 것들이 항상 좀 많이 그런 큰 게임에서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시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마한 디테일들이 많이 변화를 시켜줬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고전했던 이유였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이번에 원정에 가면서 저희가 오늘 동안 어디까지나 승점 3점이었지만 1점을 갖고 오면서도 진짜 좋은 경기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자신감 또 이번에 또 홈에서 하는 경기 또 오랜만에 팬분들한테 또 저희들한테도 좀 승리를 선물하면 참 좋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은 최종 예선을 거치면서 힘들었던 시기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저희의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월드컵 진출이라는 것을 이뤘지만 지금 선수들 또 팀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 만족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지와 제가 정말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서 더더욱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최종 예선이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고맙고 남은 2연전도 저희가 아직 본선을 진출하지 못한 팀처럼 최선을 다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어느 팀에서 경기를 할 때도 제 욕심보다는 팀의 목표를 항상 우선시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각자의 개인들의 욕심을 다 버려놨기 때문에 그런 팀만의 목표가 확실히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주장인 저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팀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골이라는 건 어떤 선수가 넣어도 정말 제가 골 넣은 것처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골 넣는다는 욕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팀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낼 수 있는가 또 많은 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가가 제가 더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선수들 되게 많이 보고 싶었고 그냥 뭐 선수들 스태프 뭐 전부 다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국에서 선수를 만나서 너무나도 즐겁지만 사실은 그냥 놀러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놀러 온 것만은 아니고 제가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까지 저희의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진짜 크게 해야 될 일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즐거움보다는 좀 대표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또 좋은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를 가장 크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레이고 사실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지만 축구는 이제 팬분들이 없으면 엄청 다른 스포츠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뭐 무관중에서도 경기를 해보고 팬분들이 적은 곳에서도 경기를 치러봤지만 그런 감정과 그런 열정들을 나눴을 때 가장 멋있어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수들도 진짜 많이 기대하고 있고 축구 팬분들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빨리 내일이 와서 경기장에 가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비행기를 이제 제가 웨스트햄 전을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상암에서 경기하는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은 이제 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머릿속에 많이 맴돌았던 것 같은데 진짜 많이 기대되고 대신 그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분명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즐거움을 선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오늘 잘 쉬고 내일 경기 잘 준비해서 경기장에서 끝나고 다 같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성의 없게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지금 모든 면에서 진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을 투자했고 점점 더 한 유닛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첫 숟가락부터 배부른 그런 게 없듯이 감독님이 처음에 왔을 때도 뭐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선수들도 어느 플레이를 좋아하는지 감독님이 어떤 스타일을 플레이를 원하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진짜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점점 다가오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만족할 수 없을 거라는 건 분명히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한 번도 없듯이 많은 그런 실패와 그런 시련을 경험하고 또 많이 단단해져서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그런 실패와 성공, 실패와 그런 시련들을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최종 예선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좀 벌써 월드컵이라는 곳에 진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완성체가 됐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더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 월드컵 준비하는 월드컵을 나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완성체가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더 잘 준비해서 완성체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경험인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로 익숙해지고 그리고 뭐 따로 컨디션 관리 뭐 이런 거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운동하고 졸리면 자면 되고 식사 시간에는 또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시는 저희 어머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좋은 컨디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좋은 잠자리를 만들어주신 이런 파주라는 이런 트레이닝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각자만 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런 환경은 너무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무엇을 해서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기본적인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새벽에 잠을 잠 많이 못 잤는데 그냥 졸리면 그냥 조금이라도 잠깐씩 자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시차가 저희가 적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소식이 너무 기간적으로 너무 짧고 다시 돌아가면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적응한다기보다는 이 순간을 잠깐 지나가는 상황으로 좀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졸릴 때마다 자고 오늘 저녁에는 좀 푹 자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장에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영국 프리미어리그 자체에서는 이제 유니폼을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줘도 뭐 사실은 환경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너무 앞서간다라고 생각해서 뭐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좋은 그런 추억과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항상 선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꿈은 평생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조금의 행복을 주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된다면 매번 하고 싶죠. 매번 하고 싶고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또 그게 안 된다면 뭐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하고 싶지만 뭐 이런 환경 덕분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매번 한다고 해서 굳이 정말 무조건 한다라는 말을 못하겠는 이유도 좀 제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뭐 다른 선수들이 제 유니폼을 원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저한테는 어린이들이 항상 어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의 그 마음을 제가 어릴 때 항상 축구했던 그 마음을 항상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어린 친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경기 때 한번 뭐 저희 스태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본다 할 수 있으면 꼭 저한테 기억에 좀 남는 어린 친구들 눈에 들어오는 친구한테 꼭 좋은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